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세계에서 가장 큰 꽃과 나무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어린애들이 큰 꽃을 만지고 있는데, 이게 라플레시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라고 알고 계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사실 요겁니다, 요거. 타이탄 아룸이라는 꽃인데요. 이것도 엄청 크죠? 예, 보면, 어우, 이거 징그럽습니다. 근데 생긴 것도 징그러운데요.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 라플레시아 같은 경우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파리가 꼬여든다고 합니다. 파리가 그럼 요 아래에 갇혀가지고 예? 수분을 시킨다고 하죠. 예. 참 신기합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삼나무라고 하고요.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인데 앞에 사람인데 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엄청 크죠? 이거 믿겨지십니까? 예. 거의 뭐 건물 같죠, 여러분? 예. 이런 게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주에서 초대형 해초가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다 밑에 해초가 가득 채우고 있죠. 근데 이게 단일 유전자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배체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호주 연안의 1m에서 1.5m 수심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런 해초고요. 포시도니아 오스트랄리스 종이라고 합니다. 학명이 포시도니아 오스트랄리스. 리본 잡초라고도 불리는데요. 연구진은 해초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호주의 샤크만 연안의 해초 서식지를 조사하던 중에 이거를 지금 따로 채집한 이 포시도니아 오스트랄리스 표본 1만 8천 개가 모두 같은 유전 정보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동일한 개체라는 거죠. 단일한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면적이 제주도 약 183제곱킬로미터보다 넓은 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생물이 거의 뭐 호주 바닥을 바다 그 바다의 바닥을 거의 200제곱킬로미터나 덮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식물 가운데서 최대 크기다. 그래서 이 해초의 뿌리 줄기가 한 해에 약 35cm씩 자란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씨앗 하나가 최소 4,500년을 자라야 이 크기가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자라온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